제규어 페라리, 도요타, BMW, 벤츠 등 8개사 35개 차종 2만여 대가 리콜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. 제규어 XE 등 3개 차종 6천여 대와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13개 차종 475대는 다카타 에어백을 사용해 리콜됩니다. 일본 다카타사가 만든 에어백은 에어백이 펼쳐질 때 과도한 폭발력으로 금속 파편이 튀면서 운전자가 다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세계적으로 리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. 도요타의 렉서스 LS500H 등 3개 차종 240대는 타이어 내부 균열 가능성 때문에 또 볼보 S90 142대는 시트레일 문제로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